여러분들 계단 자주 오르시나요? 오르신다면 계단을 쉬지 않고 몇 계단이나 오를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계단을 오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심장 건강 또 조기 사망률을 알아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 소개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계단 오르기가 정말 좋은 운동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에요. 유럽 심장학회의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스페인 아코르나 대학병원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1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60계단을 오르는데 시간이 60초 이내로 걸리는 분과 그 다음에 90초 이상 걸리는 분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60초 이내로 걸리신 분들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32%인데 반해서 90초 이상 걸린 분들은요 58% 냈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겠죠. 그러면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단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0계단을 오르는데 90초 이상이 걸린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심장 기능 또 폐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이 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6년에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80계단, 즉 한 4층 정도 이상의 그런 계단을 매일매일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3%나 낮아졌고요. 그 다음 평지를 매일 2km 이상 걷는 사람들과 비교해봤더니 그 사람들보다도 계단을 하루에 4층 이상 매일 오르는 분들이 사망 위험률이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는 확실하게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뇌 기능에도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발의 앞부분에 반만 딛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를 때 상체를 구부리지 마시고요. 좀 곧게 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계단을 오르실 때는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두 계단, 세 계단 한꺼번에 오르시는 분은 또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무릎에 좀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한 계단씩 오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주의점도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협심증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다 보면 또 가슴 통증이 오면서 협심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꼭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도 계단 오르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원래 이 관절에도 무리가 되지만 올라갈 때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평지 걷기가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균형 감각이 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계단을 오르면서 혹시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은 주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평지를 걷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단 60개 오르는데 몇 초 걸리는지 이것이 또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심장병의 위험이라든가 또 조기 사망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